대안학교인 양옥구가 요즘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까지 배우기 위해 찾아온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미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배울 시는 김춘수 시인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학생들은 시에서 느낀 의미를 서로 공유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교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토론으로 배움이 이뤄집니다. 새로 돋은 정맥이라는 뜻은 씨앗을 뜻하는 걸로 생각해서 씨앗과 아궁이의 불한테 그 3월 그 늦겨울의 눈 자체가 좀 불청객 같은 일주일에 한 시간씩 밭을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 뿐 아니라 노동의 보람도 배워갑니다. 고추가 거의 다 익었어요. 이제 이거 시기를 잘 타야 돼요. 이게 조금 늦어지면 바로 이게 썩어요. 이걸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땀 흘리고 자기가 키운 걸 먹으니까 아무래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성취감도 있고 여기는 음식을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양업고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교육 상담 전문가 40여 명이 자비를 들여 방문했습니다. You know, it's not just a curriculum or program, it's a culture. So when you come into the school immediately you feel welcome and connected. So I felt that straight away. 올해 입학 경쟁률은 4.5:1. 윌리엄 글라서 국제인증 학회로부터 아시아 최초 좋은 학교 인증도 받았습니다. 대안학교로 출발했던 지역의 작은 고등학교가 이제는 선진 교육 모델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